영국에서 2010년 평등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온힘을 쏟았는데 결국 통과됐습니다. 그때 온힘을 다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첫 번째 한국 방문에서 각 교회 다니면서 순회의 말씀과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꼭 막아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무너진 유럽 교회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달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능하고 충성된 일꾼은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 꼭 지켜내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몰락하면 2만 7천 명 선교사들 다 본국으로 소환돼야 된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영국에서 너희에게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등법 막다가 고발 당해서 벌금이 1억 5천만 원 나왔다. 지금 내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또 곧바로 법정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강조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잘 알고 각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국민 여론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잘 알려서 아까 기름병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면 반대합니다. 잘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가서 동성애 죄라고 하면 잘 납득을 못합니다. 국민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에이즈가 창궐하고 에이즈에 대한 모든 치료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100% 지급된다. 알려야 됩니다. 지금 최근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고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는 물론이고 각종 성병과 곤지름과 특별히 남자들 변실금 항문 설교하면 마지막에 항문이 조여지지가 않아서 기적을 차고 다니는데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그래서 수명도 정상인보다 짧습니다. 이런 해악들을 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 국민들이 자녀 교육에 민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전환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동성결혼이 정상으로 가르쳐지고 그래서 성전환하는 거 반대했다가 양육권이 뺏긴 부모님도 있었다는 서양 케이스를 소개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반대하지 말고 반사회가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틈만 나면 설명하십시오. 학부모위원회가 모이면 여러분 찾아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알고 학교 정책도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20년 인권위원회가 어떤 발표를 했냐. 국민의 80%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KBS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내면 공중파가 내보내지 않는데 KBS, MBC, SBS가 차별금지법 찬성이 88%라고 다 나간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평등법 89%라고 나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새롭게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몇 프로 나왔습니까? 55%가 반대합니다. 신문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까 신문의 전면을 사가지고 주요일이 간지에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번에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나온 겁니다. 그 설문에 보면 동성애란 말도 없고 성전환이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이 트럭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국회 지나가다가 이런 버스를 이런 차를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면서 홍보하는 겁니다.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 최근 뉴스 많이 봤을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의하면은 뭐라고 지금 나갔냐고 하면은 67%가 동성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갤럽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57%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문항을 봤더니 거기에는 동성애도 없고 성전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굿 오피니언 리서치에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도 넣고 성전환도 넣고 다 넣습니다. 그리고 조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십시오. 반대가 53%, 찬성은 32%입니다. 국민이 바르게 알면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민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도 가시고 학부모위원회도 가시고 그리고 각종 세상 모임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점과 자비금지법의 해악을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에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언론이 일방적으로 잘못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좋은 언론을 창출하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읍은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 입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실된 말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만이 있습니다. 우리 전략적인 한국교회가 되십시다. 국민들의 바르게 아르키십시다. 언론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좋은 언론을 만들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